여보세요? 혹시 앞잡이님이신가요? 예, 제가 앞잡이입니다. 요번에 그 민턴트립에 신청을 주셨어요. 보니까 한 분은 앞잡이, 한 분은 드롭바. 드롭바는 축구선수 드롭바인가요? 드롭이 예술이라 드롭바입니다. 아, 파트너분이 드롭이 예술이에요? 예. 앞잡이님은 앞잡이를 잘하시나요? 앞을 잘하시나요? 전의를? 파트너 형님이 드롭을 넣으면 제가 이제 헤어핀을 다 따먹습니다. 그거는 스매시는 없겠네요? 아니죠, 스매시도 3단 스매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3단 스매시를 장착하고 계시죠? 제 파트너 형님이 4단 스매시와 드롭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단 스매시라는 거는 3번 연속 때리는 거예요? 세번 연속으로 스매시를 예술로 때립니다. 그럼 네 번째는 실수하시겠네요? 그 전에 끝납니다. 상대방이 그 전에 끝나나요? 예. 빅민턴 변두리가 요즘에 뭐 승리도 많이 하고 하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파트너분이 A조 분들도 계셨거든요. 과거는 어떠신가요? 저희도 이제 A조 경기를 뛰어가지고 변두리님 그 BBC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청해서 같이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만하겠더라고요. 빅민턴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몇년 전에 전국 C조에서 한번 예선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더블로 4분이 들여 밟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빅민턴님께 이 소식을 알리면, 네,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화입니다, 벌써. 드디어 저희가 승률 50%가 됐습니다. 우리 A조까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촬영 분위기도 저희가 좀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내집 같아. 그또 얼림도 계시고. 아니, 얼림이 오시니까 다 이기네. 근데 강원대는 오셨어, 이제 강원대는. 아, 어쩐지 이게 좀 제가 행운의 아이콘이 된것 같은데. 이제 오시고 나서 더 승률이 좋아요, 저희가. 사실 저는 처음 이게 참여한 게 연승 중간에 참여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오고 지금 4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은 지시는 경기만 많이 보고 참가를 좀 해볼까? 나도 살짝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진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짝 챙겨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기가 죽었죠, 제가. 야, 나 이거 나갔다간 큰일 난다. 저 얼미 부부 쇼츠 보니까 막술 취하셔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그거 민턴 트립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감대 있지 않아요? 배드민턴 치는 맞아, 사람들? 맞아, 맞아. 뭐 이렇게 술자리 같은 거 먹다가도 골프 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가서 스윙하듯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 계속 막 이런 스윙하고.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지, 당연히. 선출들은 모르지만 우리 동호인 마음을 몰라요. 한다고, 한다고. 아, 또 인사를 안 드렸네. 명품 해설, 편파 판정 요즘 잘안 하지만 아주 명예해설을 하시는 파리를 안 가시고 우리한테 오신 윤주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영 코치입니다. 우리나라의 핫한 인플루언서, 뭐 신혼, 그 다음에 우리 부부들, 그 다음에 우리 연세적으로 있으시고 어린 부모들까지 전체 다 섭렵하고 계신 얼미 부부의 얼림이 오셨습니다. 와, 모시기 힘들었어요. 모시기 힘들었어요. 아, 아니, 모시기 힘들었다고 하기에는 사실 한번 왔다가 이렇게 3회까지 한 번에 하는지 몰랐는데. 네. 얼림 오셔서 연속 3번 찍는 거 있네. 전 좋습니다. 구경 많이 하고. 지금 새벽 1시인데. 자, 오늘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자, 오늘도 아미노리즌에서 또 협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독 댓글 해주시면은 댓글 이벤트 두 박스씩 두 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리즌 감사합니다. 또 뭐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셔틀콕 리더클에서 후원해주셨고요. 리더클 X10. 아, 요걸로 지금 우리 연승 계속하고 있거든요. 와, 좋습니다. 한 경기에 2개 또는 2.5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2만 원 정도 된다 그러나? 맞아, 맞아. 예, 요즘에 콕 대란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 아주 좋은 콕입니다. 셔틀콕은? 리더클. 저희의 영원한 후원사.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말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아, 지지 않는다면. 네. 자, 김포에 있는 연세 미소온 치과입니다. 자, 미소원 치과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그 어려운 나라 어디였더라?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우리 힘든 어린이들 있잖아요. 교정이나 아니면 치과 치료를 해주시려고 그 한국에 불러서 무료로 해주시는 아주 진짜. 근데 이런 병원이 진짜 있긴 하구나. 그리고 후원도 해주세요. 아, 후원도 하지. 네,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치과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도움 되시라고 저희 그래도 이분들 없으면 저희는 민턴트립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네. 치과 언니. 아, 치과 언니 딱 착착 붙는다. 네. 우리 또 김포의 홍보대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스케일 받으러 싹 한번
저는 저희 스케일링하고 변두리는 바로 신경치료 한번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라켓이 안 나갈 거라 같아서 제가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기면은 안톤 세인이 쓰는 명검 제가 쓰는 거죠.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 지금 한국에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요. 지금 배 타고 열심히 오고 있거든요. 저희 이기면 요거 드립니다. 근데 이걸로 다 이겼잖아요. 이거 다 이겼지. 네. 좀 약간 단단한 라켓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착착 잘 나가고 그냥 비싸요. 진짜 비싸. 네. 그래서 이거 아직 타간 틈이 없어. 네. 저는 사고 싶어요. 진짜 제 개인 돈 내 돈 내산 하고 싶을 정도로. 참가자분들이 벌써 오셨다고 합니다. 네. 기다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3번째 작가님. 막내 작가네요. 23번째 작가님 또 뽑았어요. 5번 경기 때 5번 작가였는데 23번? 아, 좀 커졌잖아 스케일이. 네. 연세 미소원 치과에서 왔는데 진짜. 작가님이 네, 이거 한 장이 20분의 작가님이 이거 한 장 해주신. 아니 우리는 저희 애드립 전문가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얼림도 다 애드립 아니에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오, 들어오세요. 오 뭐야. 오 뭐야. 오. 보니까 저희가 3연승 했잖아요. 그 지고 있을 때 소개할 때와 이기고 있을 때 소개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박수 치고 막 어서 오세요 이러고. 네.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이동에서 온 드록바라고 합니다. 그 드록바가 그 축구 선수 드록바 그 드록바. 아 드롭을 좋아해서. 오빠 상성이 안 좋아. 난 드롭을 제일 싫었는데. 제가 이제 드롭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앞에만 있을게요. 아, 네. 저는 방이동에서 온 앞잡이입니다. 네. 네. 형님이 드롭을 놓으시면 네. 제가 이제 다 앞에서 끊어먹는다 해서. 약간 우리랑 비슷하네. 유철이가 뒤에서 드롭이나 뭐 스매시 강하게 때리면 제가 앞잡이잖아요. 야, 이것도 거울 하겠네요. 거울전. 우리 얼린께서는 어디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는 사실 이제 올라운더가 가깝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에 하나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또 저희 용대 형님이다 보니까 아, 네. 네, 앞을 좀 하고 싶어 하죠. 아, 전이 플레이어가 꿈인 네. 올라운더 플레이어 네. 얼림이시네요. 저희 거 보셨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네. 계속 연패를 하길래 네.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나가자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요새 계속 연승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이제 고민이 되네요. 여기 아프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훅 떨어져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두 분 급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 A조 네, 네. 구 A조 이번에도 쉽지 않... 30대? 40대 되게 동안이세요. 되게 동안이세요. 8280 그 뭐지? 8이면은 그 의정부 토르님이 8이었어요. 아 의정부 토르님이랑 죄송하지만 야 되게 너무 잘 먹으신다. 한참 동생 갔을 때 저희가 이번에도 이기면 연세 미소원 치과에서 또 무제한 후원이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거의 스타크래프트 무한맵이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올라운더님 시작해볼까요? 예. 전편분들보다 조금 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 그래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네.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냐면 너무 불리한 게 일단 참여 5번 참가자분들이 저는 되게 그 연령대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이가? 네. 네. 근데 지금 변두리콩님이 훨씬 젊으니까. 근데 또 배드민턴 또 그런 게 있어요. 노하우라고 또 구력의 그거는 또 무시 못하니까. 근데 확실히 두 분이 파워가 있는 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변두리 백민턴의 승리를 25대 한 18 정도로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좀 노련한 그런 구력으로 운영하는 플레이를 좀 보고 싶네요. 노련함 vs 파워가 스피드인가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또 백민턴님의 체력의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래주머니 40kg를 차고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두리랑 백민턴이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드롭바님이나 앞잡이님이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민턴 변두리가 이기는 경기는 다 초반에 딱 승부를 냈거든요. 지금 4연승을 향해서 뛰고 있는 우리 빅민턴님과 변두리콩님. 근데 4연승 아닌가요?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어. 아 이게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몇 번 이겼는지조차도 까먹고 있을 정도로. 방이동에 오셨습니다. 우리 방이동 드롭바님과 앞잡이님 우리 박수로 모셔볼게요. 세레모니를 시킨다는 게 참 민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브이치킹! 저 리시버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리시브를 선호하네요. 확실히. 빅변의 민턴트립 벌써 아홉 번째 게임. 네. 우리 드롭바님과 앞잡이님의 서비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전수해 준 거라고. 과감한 리시브요. 몸쪽으로. 서비스 한 사람의 몸쪽으로 쇼트라이브. 이번에 좀 시도를 보셨나요? 안 뛰려고 하는 시도를 좀 보셨나요? 계속 코스로 이렇게 눈치싸움 하듯이. 네. 근데 제일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수 때 시합을 하다 보면 엄청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끈끈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더 힘들어했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앞잡이님과 드롭바님은 좀 끈끈한 느낌이 있어요. 한 템포 죽이는 수비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전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됐는데. 어디로?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초반 리드를 좀 가져갔으나 싶었는데. 다시 또 살짝 좀 긴장감이 좀 맴도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방금도 올린 플레이가 문제였나요? 네, 올린 플레이고 좀 짧았어요. 짧았어요. 빅민턴님 손목이 좋기 때문에 낮고 저렇게 애매하게 가는 공은 다 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분들이 그 서비스가 좀 떴네요. 서비스였죠. 드롭바님 앞잡이님이 내공이 좀 있어 보여. 네. 앞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공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민턴 트립은 칭찬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잘 못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든 리시브거든요. 어떤 리시브? 어떻게 한 거죠? 그 템포가 엄청 빠르지만 헤어핀처럼 뚝 떨어지는 저 리시브는 진짜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데 정말 멋진 리시브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로 잘 때렸기 때문에 지금 서로 미루다가 못 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런 코스를 많이 공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를 넣자마자 바로 다음 공을 공격적으로 앞에서 잡아냈거든요. 앞잡이님이 전이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새로운 유형의 상대가 나타나서 지금 빅빈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야. 자, 지금도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변두리가 서비스 처리를 했을 때 보통 일반 상대자분들은 그냥 올렸는데 지금 이 우리 드롭바님과 앞잡이님은 안 올리고 드라이브로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동호인 분들이 지향해야 될 플레이였죠. 네. 빅변이 당황했어요. 아, 이게 정말, 확실히 제가 정말 선호하는 플레이예요. 저 선호하는 플레이. 파워는 없어도 이렇게 안 띄우고 앞에서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 제가 선호하는데 빅변은 작전을 바꿔야 돼요. 지금 빅민턴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한쪽 확실히 잡아줘야 되고. 아이고. 빅민턴님의 짧은 공을 변두리가 커버하면서 일단 1점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이겼는데 더 벌어질 뻔한 거를 좀 좁혀냈죠. 방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변두리가 잘 지켜냈습니다. 실수하긴 했지만 저 이번 팀 혹시 내공이 느껴져요, 저는. 방금도 절대 올리는 게 아니었죠. 올리는 플레이였죠. 네. 이것도 구속을 몰랐고. 방금 지금은 변두리가 좀 수비 범위를 크게 가져가면서 빅민턴님 걸 커버했거든요. 지금 변두리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지? 이야! 자, 변두리 콕이 좋아진 게 저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저런 공을 한 번에 끝내려고 힘을 줬는데 지금은 여유 있게 치고 그 다음 거 더 좋은 공을 기다리거든요. 공수 전환해야 돼요. 공격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렇지. 멋진 연료 보여줬습니다.
멋진 릴리가 무색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세레모니 먼저 했거든요. 사실 이게 동호인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래요? 네, 끝난 줄 알고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안 끝나서 좀 당황을 했어요. 아 맞아요. 선수 때 저런 게 나오면 가서 맞았거든요. 오, 그래도 빅맨님이 3점 차이도 우세하네요. 이쪽이 뒷편이. 본인 범위 안에 오는 수비는 진짜 손목힘이 좋으시네요. 손목힘 넣어줘요. 그러니까 드롭바님이 드롭을 많이 공략해야 돼요. 빅뮤턴님한테는. 와, 저 상황에서도 저 라운드 스윙을 진짜 잘하네요. 유연해요. 허리가 유연하고 손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허리가 유연하더라도 손목이 안 좋으면 저런 샷을 못할 텐데 손목이 좋아서 수비 좋아요. 손목 칭찬했더니 손목을 너무 쓴 것 같은데 네, 칭찬은 좀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놓고 준비하도. 이번에는 절정의 감각을 보여줬어요. 앞잡이님이 변두리 코의 키를 살짝 넘기는 중간 볼을 했는데 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기예요.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안 올리고 중간 볼 싸우고 공격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동호인분들이 보고 배우기 좋은 플레이를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저기가 보니까 되게 잘해요. 뭘 잘하냐면 띄우는 공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처리를 중간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뭘 하면은 올리는 게 없고 다 드라이브로 오니까 뒷사람에서 붙어가지고 드라이브를 먼저 앞에서 하나 잡아주고 뒤에 드라이브 준비를 해야 돼. 드라이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리거나 붙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40대잖아. 솔직히 좀 무시했어. 근데 너무 빠르고 아직도 감이 안 와. 어떤 스윙이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왜냐면은 그 동호인 분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안 올리고 중간볼 빼고 이런 게 하는 게 중간볼을 조심해야 되니까 붙어야 돼. 안 올리니까. 아니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놓고 막 뭔가 나만의 그 길을 딱 뜨겠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놓으면 들어오고 뭐 하고 막. 중간볼을 하는 사람한테는 전위가 한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확실히 하나 잡아주고 뒷사람 앞으로 붙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형이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나 놓고 줘. 뒤로 미는 걸 굳이 잡을 필요 없다는 거지. 네, 그리고 형이 드라이브 쳐도 이쪽만 봐줘. 나 반대 끌테니까. 이번 경기 되게 재밌다. 제일 레벨이 높은 게임인 것 같아 지금까지. 네. 최근에 뭐 코트 체인지 할 때 점수 차이가 제일. 저분들이 긴장을 지금 한 상태인데 이 정도면 풀리면 이제 곧 풀릴 거 아니야. 위험해. 네. 이게 계속 포즈를 일부러 시키고 조금 더 난타 칠 때 잘한다 싶으면 나중에 3행시까지 시킬 것 같거든요. 일부러 더 긴장시키려고. 아까처럼 중간볼 드라이브 싸움 하다가 안 되면은 변두리가 놓고 때리는 걸로 가면 돼. 드라이브를 맞드라이브 하지 말고 놓고 때리는 걸로 가면 돼. 그게 제일 베스트죠 지금. 처음에 드라이브 싸움 같이 해.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바꾸는 거 같아. 연세 미소 온 치과! 자 드디어 작전 타임 때 제대로 작전 타임다운 작전 타임을 했어요. 확실히 이 작전이 들어가고 나서 과연 플레이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좀 영상 볼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관건이죠. 예, 왜냐면 내가 지금 저 입장일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맞아요, 이럴 맞아요. 때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빅변한테 요구한 것들을 빅민턴과 변대가 과연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거. 됐다, 이런 거 올라왔다. 빅민턴님의 약점이 저거거든요. 치고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살짝 늦어요. 바로 연타로 가야 되는데 치고 멈췄다가 때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예, 하나 치고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고 있거든요. 와 컨트롤과 이런 섬세함은 좋지만 파워에 스타일리세요.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돼요. 빅변은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중반에 경기 벌어지면 안 돼요. 우리 드롭바님과 앞잡이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아이고. 변두리가 잘 하긴 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네. 예, 방금 중간볼 싸움이 진짜 치열했네요. 네, 치열했어요. 엄청 빠르게 와라. 맞아. 변두리가 자기를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져갔어요, 공격권을. 이게 진짜 수싸움이거든요. 네. 저는 저런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네.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런 실수. 어이없게 막 드롭 가거나 막 스매싱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거든요. 빅민턴의 서브. 센스.
각이 너무 좋았어요. 변딜콕, 코스 너무 좋았죠. 지금 네트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트 치고 지나가. 아, 이 깃털이 스쳐 지나갔군요. 네. 야, 저 기술 또 언제 배웠대? 동호대. 아, 차이가 벌어지고. 차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간 볼. 지금은 점수를 실점하긴 했지만 변드리콕이 멋진 투지였죠. 예, 네. 지금 거의 네 번을 살려내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미 네 번. 사실 그 전에 점수가 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변드리콕이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적은 것 같아요. 끝까지 좀비처럼 살아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요구했던 거 이런 거거든요. 중간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놓치면 다시 때려주는 거. 변두리가 만들고 한쪽 확실히 지키고 뒤에서 중간 볼 때려주고 19대 13. 야, 행운이 따랐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스로 맞아요. 떨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빅민턴님이 저 바둘도 몰랐어요. 엄청난 민첩성을 보여줬거든요. 점수 7점 차로 벌어집니다. 드롭바님과 앞잡이님 좀 더 집중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한 17점까지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드롭바님과 앞잡이님이 수준이 되게 높은데 빅변이 너무 잘해요. 완전 물이 올라왔어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와, 지금 제가 들어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겠어요. 인터벌 전에 플레이랑 지금 플레이랑 방금 칭찬이 들어갔었죠? 아, 칭찬은 아직 칭찬이 책 끝나기도 전에 바로 지금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쪽은. 아, 역시 근데 인터벌 전하고 플레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빠르게 떨어뜨리는 플레이. 방금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은 변드리콕의 서비스 리시브가 조금 약하고 떴어요. 오, 공격 전환. 오, 다시 공격 전환, 공격 전환. 아이고! 지금 두 팀 다 수비에서 공격 전환하는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지금 방금 여기서 이렇게 올렸는데 한 곳이 비었죠, 지금. 네네, 그거는 원래는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파트너가 어렵게 쳤으니까 나가다가 꼬인 거예요. 친 사람이 저를 나가다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은 거죠, 한마디로. 아. 저렇게 톡톡 건드리는 좋은 서비스 리시브예요. 네. 빠르게 떨어지죠. 이거야, 이거! 방금 스매시가 슬라이스 스매시고. 예, 제가 전수해준. 와, 야. 이거 변드리가 장착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건데, 바로 해버리네요. 야. 아, 이런 효과가 있어가요? 예. 성장형 크리에이터. 하지만, 성장형 크리에이터도 칭찬의 저주는 끊지 못하네요. 18대 23. 오, 헤어컷 나이스. 근데 매치 포인트는 또 어떤 플레이 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무조건 공격. 네, 지금부터는 무조건 공격해야 돼요. 무조건 공격. 23점 정도, 23, 19 정도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공격. 드라이브. 네. 매치가 돼버렸어요. 자, 빅변이 5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와. 네트 흔들리고 있죠? 지난 경기도 20대 14였거든요. 예. 20대 24. 여기서부터는 드롭바 앞잡이님이 그냥 공격 뒤에 없다 생각하고 공격. 서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오. 잔정한 따라갑니다. 20대 24.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쫓기는 입장에서 더 긴장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서 한 점만 더 잃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왔죠? 이야! 어이구! 이야! 방금 안 오시나요? 저 못 봤어요. 여기서 안 보이니까. 와, 야. 근데 너무 명경기를 보여줬어요. 와. 안 오시나요? 아쉬워하시는 거 보니까.
와 여기서 근데 진짜 1점 만 쫓아갔어도 네. 이 명경기를 야. 빅민턴과 변두리가 극복해내면서 5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컨트롤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이런 식의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경기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되게 제가 감동적인 게 빅변이 첫 4연패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댓글로. 근데 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 정도 수준 아닌데. 근데 제가 알고 있던 빅민턴 변두리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그 오늘 정도 오늘 이런 컨디션에 빅민턴 네. 변두리였으면 4연패일 때 그런 결과가 없었다고 보세요. 4연패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넘어서 확신합니다. 그거를 토대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 성장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 잘 안 되고 계속 경기 치더라도 이 빅변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희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콘텐츠 민턴 트립. 저도 이 두 분을 보면서 더 자신감을 얻고 예! 이거 같이 저기 패배했을 때 표정이랑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해설진 마무리 오늘 같이 할까요? 네. 네. 제가 얘기하면은 저는 솔직히 오늘 좀 망했어요. 좀 안 좋지 않았나? 오늘 변두리가 진짜 너무 변두리가 잘했어요. 네. 왜냐면... 아니 왜 갑자기 잘해줬어? 형이 받아줘서 내가 한 거지. 그게 아니고 저는 저보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완전 무너진 스타일이에요. 근데 방금이 딱 그 케이스예요. 맞아. 두 분 다 저를 완전 갖고 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유철이가 해결을 몇 번 하고 아예 카바까지 와가지고 또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이긴 거거든요. 네. 아까 인터뷰 때 그 말 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다 뛸 수 있다고. 확실히 앞사람은 다 잘하는데 유철이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림 7, 8, 9 나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왔을 때 그래도 저희가 이겨가지고 좀 더 뿌듯한 것도 있고 승리 아이콘이네요. 네. 얼림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놀리는 거 좀 하고 싶었는데 뭐 놀릴 구석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완벽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려웠죠?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솔직히 저는 40대 에이저 분들은 조금 리듬도 조금 느리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분은 앞에 막 저보다 좀 더 잘하고 그리고 뒤에서 저를 막 이렇게 막 돌리니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솔직히 이번에는 변두리가 다 살렸다. 근데 보니까 그냥 운동하신 게 아니라 그 실력 늘려고 정말 어느 정도 투자하신 게 보여요. 저도 그랬잖아요. 계속 지금 거울 보는 것 같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두 분 다 너무 잘 치셔가지고 치면서 놀랐어요.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명품 드롭을 많이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약간 페이크였나요? 드립 드롭하신다 그러는 곳은 때리는 거. 그건 아니었고 드롭이 장기긴 한데 랠리가 빨리 끝나서 이제 초반에 좀 압박을 해서 랠리가 좀 길어지면 그때 한 번씩 날리는 게 킬 드롭인데 한 5분 안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저는 체력 때문에 사실 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거든요. 변두리도 그걸 아니까 빅민턴 형이 안 힘들게 하려고 뒤에서 그냥 랠리 없이 막 패주거든. 그 랠리가 막 스매싱에 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드라이브나 네트 앞싸움이 되게 주로 이뤄서 아마 이렇게 뭐 드롭하거나 그럴 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칫하면 진짜 질 뻔했어. 와.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졌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 있는 거야. 연세 미소원 치과 김포에 있거든요. 여기 치과에서 그 종합 구강 청결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네. 유니콕의 저희한테 패배팀은 저희가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요거 수강권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사실 더 잘해지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드린 상품 있잖아요. 그거는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한 상품당 두 분씩 총 6분께 드릴 수 있겠네요. 아미노리젠 온라인 클래스 많은 댓글 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씩.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울었다 싶으면은 이제 변두리님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뭔가 이게 반전을 좀 이끌어내고 거기서 저희가 약간 말린 것 같은데 참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두 분이 잘 치셔가지고 놀랐고 제가 변두리님 그 BBC 프로그램 한 달 다녔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쳐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위시고 빅미터님께서는 이제 전국 시조 때 만났었는데 진짜요? 그때 제가 졌어요. 저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더 충격 들었어요. 그때도 앞사분에서 졌어요 제가. 분들님도 드라이브도 좋으시고 수비도 좋으시고 빅미터님. 네.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뭘 조심해야 돼요? 드라이브를 조심해. 빅미터님 드라이브. 네. 다음 팀 드라이브 조심해.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 요거 쓰니까 확실히 드라이브가 근데 그만큼 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딱딱해서 직관적으로 착착착 나가거든. 그래서 드라이브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화 때 10화 때 그러면 10화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